대구 지역 국회의원들이 여당과 국민의힘 부산 경남 의원들의 김해 신공항 백지화 움직임에 대해 대응 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밀양 신공항 특별법이나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의 국비확보를 위한 법 개정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석 기자입니다. 대구 정치권은 여당의 김해 신공항 백지화 움직임에 대한 대응책으로 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법안 심사와 부산 정치권의 대응에 따라 입장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대구 의원들은 가덕도 신공항 대응과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추진과 연계한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밀양 신공항 법안을 내놓고 군공항과 민간공항을 동시 이전할 때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법 개정에 대한 의견도 나눴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법 제정을 막고 지역의 이익을 지킬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자는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입니다. 가덕도보다는 밀양이 우선 더 나은 데라고 이제 판별이 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더 나은 데를 하자고 저희들이 주장을 하면은 저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못한 데를 하려고 할 때는 이쪽에 뭔가 뭐 배려를 하지 않고. 하지만 부산 정치권과 갈등이 커질 수 있어 법안 발의에 신중하자는 의견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다 감사원 감사청구 등 다양한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대구 의원들이 힘을 똘똘 뭉쳐서 뭐 감사원 청구라든지 가덕도 공항에 대한 특별법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의 어떤 법안이라든지 모든 방안을 문을 열어놓고. 하지만 여당과 국민의힘 부산 경남 의원들이 수적 우세를 앞세워 가덕도 특별법을 강행 처리할 경우 속수무책이라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이에 따라 대구 지역 국회의원들은 가덕도 특별법 제정을 막고 공정한 동남권 신공항 입지 선정을 위한 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TVC 박석입니다.